집에 가자 이제.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. 일어나니 와이프가 심을 연구까지 다 써놨군요. 일곱 번째 날 아침입니다.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. 잠을 한 3, 4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. 아침 8시 45분에 택시가 데리러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.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.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머물면서 3층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여기가 식당이군요. 아, 이제 아프네요. 요거 4개는 테이크아웃이 된다고 해서 아사히 볼만 먹어야 되겠네요. 브렉퍼스트 메뉴가 이렇게 있군요. 모닝. 아침에 보는 뷰가 아침에 보는 뷰가 와 정말 이런 뷰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기분 좋겠네요. 한 번도 여기서 식사를 안 했네요. 우리는 저기 위에 15층에 묵고 있고 아침은 대부분 밖에서 사 먹거나 했는데 아 여기서 브렉퍼스트 뷔페 한번 먹을 걸 그랬나. 여기는 풀장이 있고 여기서도 수영 한 번도 안 했어요. 이거 뭐 작아서. 근데 서윤이랑 아 여기서 아 수영 조금 했어도 괜찮을 뻔했네. 자 어찌됐든 퀸 카피올라니도 굿바이. 이제 우린 갑니다. 이제 우리는 가요. 아사히볼을 사가지고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서윤이는 어제 저녁 때 잠을 많이 자가지고 굉장히 늦게 잤어요.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게 새벽 한 3시 정도 2, 3시쯤 잠든 것 같은데 우리 서윤이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사히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사히볼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이네. 오늘이 아니라 이번 하와이 여행에서 마지막. 이제 갑니다. 굿바이. 집에 갈 준비 됐어, 서인이? 가자. 우리는 C 게이트로 가야 돼요. 저는 스모크 버터스카치 프라푸치노를 시켰습니다. 한국에는 없는 메뉴죠.
이렇게 생겼군요. 이쪽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가 보이는군요. 비행기에서 뭐 할 거야? 슈퍼윙스? 그거밖에 없어. 그거밖에 없어? 레이디박스 없어? 영화실은 없고 한국에만 있는 거야. 자,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갑시다. 비행기에 탑승한 서인이 또 뽀로로를 받았네. 제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. 대한항공은 역시 비빔밥이죠. 고추장은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. 서인이 뭐 먹어? 그거는 왜 닦는 거야? 응? 이거 서윤이가 했구나. 미안해. 서윤이가 볼펜으로 했구나. 미안해. 괜찮아. 내가 너무 재밌어. 안 닦아도 돼, 서윤아, 이거는. 서인아 착륙했어. 집에 가자 이제. 아쉽네. 아쉬워? 또 가고 싶어? 어디 또 가고 싶어 서인아? 아이고 또 가자. 또 가면 되지. 이제 9번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가면 됩니다. 가자 서인아. 이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.